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들이 노정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전쟁 불사 혹은 전쟁하자 이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 앞두고서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야? 양국 양쪽에 이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들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이런 접근법들을 착착착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다.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뻔하게 예상되어지는 한반도 긴장 상황, 갈등 상황, 대립 상황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고 한반도에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민국 국방이 도움이 되느냐고. 9.19 합의가 파기되어도 이럴 것 없다. 이럴 것이 없다?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깨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 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북한이 깬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찰, 군사정찰 위성이 떴으니 이 부분에 대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정찰 자선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응을 한 건데 그것도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북한이 분명히 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당 일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북풍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